안녕하세요, 이나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져서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랜만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10월달, 9월달 할로윈 준비한다고 그때 가본 이후로 한 두 달 지난 것 같네요. 네,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엄청 많죠. 옛날에는 이 크리스마스 용품 사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언제쯤 옛날을 말하는 건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부품들을 팔고 있네요. 이렇게 벽에 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너무 귀엽다, 진짜. 네, 너무 귀엽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많은 귀여운 것들을 팔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실생활품 위주로만 팔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일본에서 파는 것들을 다 여기다 옮겨왔죠. 2층으로 올라왔더니, 야, 장난 아닙니다. 겨울왕국 굿즈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퀄리티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오래 써보면 좀 틀리겠죠? 홀로그램 되게 유치하게 나왔는데 제가 샀고, 올라프 샀고, 네, 조각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것도 샀고, 이것도 샀고, 아이고, 이것도 사고. 겨울왕국 2를 개봉하는 날 봤어요. 회사 바로 앞이 메가박스라서 저녁에 예약하고 바로 달려가서 봤고, 스페셜 티켓도 받아오고 그랬죠. 너무 좋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도 엄청 많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이 샀었는데 올해는 마스킹 테이프를 거의 안 샀네요. 귀엽다. 이 노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표지가 완전 내 취향인데 완전, 아, 너무 예쁜데 줄노트라서 안 샀어요. 일본 같죠, 정말. 별게 다 들어왔어요. 아, 너무 예뻐. 귀여워. 아, 이거 컬러링 엽서북을 사고 싶었어요. 괜히 한번 칠해보고 싶었어. 이 종이컵도 샀어요. 아, 종이컵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 미쳤다, 진짜.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 서현역 다이소인데요. 서현역 다이소가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얼마 전은 아니지만 올해 리뉴얼을 했는데, 이 문구류 이런 캐릭터 상품군을 아예 한 층으로 만들어서 엄청 넓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이 연필 너무 귀엽다. 모자, 쿠키몬스터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캐릭터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예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덕후의 마음이 끌어오르더라고요. 저 주걱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너무 다 사고 싶었어요. 발매트도 사고 싶었어.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10만원, 20만원은 뭐 금방 쓸 것 같은데요. 다이소 살 게 너무 많아.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눈 들어가겠어요, 정말. Thank
케이스 너무 귀엽다. 저게 네모난 거였으면 내가 샀을 텐데. 귀여워. 이렇게 다이소를 자주는 못 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번 와서 이렇게 구경하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가위 이거 슈링크스 자를 때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왜 삼? 반짝여서 다 산들. 요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아 진짜 홀로그램 스티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샀어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샀죠. 색깔이 너무 취향. 이것도 샀어요. 색깔이 예뻐서 이것도 샀어요. 네일 안 하는데 그림에다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만큼이나 샀습니다. 이만큼 샀죠. 아, 많이 안 살려고 그랬는데 더 많이 사버렸네요. 집에 와서 오늘 산 시즌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봤는데요. 이게 사진으로는 빛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아니 동영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끝.